현대자동차가 22일 중대형 세단 신형 그랜저를 공식 출시했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중대형 세단 신형 그랜저를 공식 출시했다. 현대차 209,001.95K 22일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김포항공산업단지에서 양웅철 현대차 부회장 등 현대차 관계자와 자동차 담당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그랜저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양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신형 그랜저는 30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 전장과 전폭이 각각 10mm, 5mm 늘어났다. 안 앞뒤 좌석의 헤드룸도 확장해 실내 공간을 넓혔다. 차량 외관 전면부에는 입체적인 형태의 대형 캐스케이딩 그릴과 볼륨감 넘치는 후드, 낮과 밤에 모두 점등되는 가로 라인에 LED 발광 다이오드 주간 주행 등을 적용했다.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의 위치를 하향 조정해 시각적인 안정감도 더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다양한 안전, 편의 사양을 장착해 상품성을 높였다.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에 지능형 안전기술 브랜드 현대 스마트 센스를 최초로 적용했다. 현대 스마트 센스에는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AEB, 보행자 인지 기능 포함,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 LKAS, 부주의 운전 경보 시스템 DAA, 어라운드 뷰 모니터 AVM 등의 기술이 포함됐다. 미세먼의 원 한경닷컴 기자 ANHW에더 한경.play와 가 지원되는 8인치 내비게이션 등도 갖췄다. 신형 그랜저는 3,015만에서 3,870만원이다.